또 대만 수행 가사를 좀 입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해서 우리 조상님들의 최고의 지혜인 풍수와 명당 이야기 3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이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광고도 좀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결혼을 못한 이유가 뭘까요? 동성 동본이기 때문에 못한답니다. 지금은 백중 기도 중입니다. 회향날 몽연존자의 사리를 칭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기도인 칠성 기도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열애함은 49제 연가천도제 구병시식 전문사찰입니다. 이 세상에 필요 없는 학문이나 지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알아두면 손해가 없는 풍수와 명당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풍수가 시작된 것은 신라 만렵에 도선 스님이 최초였습니다. 스님의 성은 최씨입니다. 도선이 태어난 장소가 전라남도 영암의 구림이란 전설이 있습니다. 도선의 어머니 최씨는 어느 겨울 우물 속에 오이씨를 먹고 도선을 잉태해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어서 어머니 성을 따라서 최씨가 된 겁니다. 어머니 최씨는 도선을 애비 없는 자식이란 남들의 눈이 너무 두려워서 숲속에다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비둘기떼가 모여들어서 아기를 양육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 숲이란 뜻의 비둘기 구자의 숲을 입자 구림이란 지명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도선은 중국 강화 1년, 신라 효공왕 2년, 그러니까 898년 3월 10일, 72세 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네, 이제 가야겠다.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이 다하면 떠나는 것은 만고불변의 이치다. 무엇하러 더 머물겠는가 하시고는 호련이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 도선 스님이 우리나라 국역 풍수 창시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명당에는 꼭 절이 있지요. 절이 있는 곳은 모두 명당입니다. 절은 집안이 탄탄하고 평온하고 일광이 좋고 물이 풍부하고 바람막이와 배수가 원활하고 주변 산천과 조화를 이룹니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 곳, 너무나 자유로운 곳, 문제 해결의 장입니다. 예로부터 산천의 정기를 못 받으면 논두렁 정기라도 받아야 인재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혈은 생기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혈이란 인체의 경혈처럼 미세한 오차도 없어야 합니다. 혈은 극소의 부분에만 한정이 되어 있어서 콕 집어내기가 어렵습니다. 혈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생기의 소응을 받지 못해서 생룡이 사룡이 되고 길지가 흉지가 되는 것입니다. 경혈은 사람의 경락에 존재하는 공혈을 뜻하며 생리적, 병리적 반응이 철저하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음지 중에 냉시혈이 있습니다. 땅속의 냉기가 올라오는 흉지인데 50년, 100년이 가도 시신이 썩지를 않고 몸이 퉁퉁 불어 있고 머리카락과 손톱이 길어 있습니다. 썸뜩하죠? 불가에 화장을 권유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흉지에 묘를 쓰면 이유 없이 무덤이 푹 꺼지거나 봉분 주위의 풀과 나무가 말라 죽고 후손 중에 음란한 자가 나오거나 젊은이가 요절을 하거나 고아나 과부가 나오고 궤질에 걸리거나 집안이 몰락하고 관제가 끊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조상의 뼈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는
명풍수의 처방을 받으면 깨끗해집니다. 그때 반풍수들이 좀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망하려면 자기나 망할 일이지 남까지 망쳐서는 안 되겠죠. 을풍수가 나서면 복을 찾아주지도 못하고 화만 불러드립니다. 재잘난 척, 아는 척 함부로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반풍수와 선무당이 사람을 잡고 나무 집안을 망치는 법입니다. 산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죽은 혼령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무덤과 관계되는 일에는 함부로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풍수는 도, 읍, 군, 현, 마을, 취일하고 주택 풍수를 양기 풍수, 산소나 묘지 풍수를 음택 풍수라 합니다. 양택은 사람이 사는 곳이고 음택은 죽은 사람이 묻힌 분묘입니다. 오래된 묘의 봉분 위에 갈대 뿌리를 하나 당겨 보아서 뿌리가 연하면 젊은이며 억세면 늙은이 묘가 됩니다. 참고로 부부 합장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장을 해야 합니다. 합장은 산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한 혈자리에서 두 사람이 땅 기운을 온전히 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발복이 감해집니다. 특별한 유언이 아니다면은 가능하면 따로 써서 각자가 땅 기운을 왕성하게 받아야 후손들이 덕을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양택도 성인 형제가 한 집에 살면 강한 사람에게만 기가 몰려서 한 사람은 시들하고 맙니다. 형제도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부부를 합장할 경우는 묘지 아래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서 왼쪽에 남자, 오른쪽에 여자, 만약에 소실이 있어서 3위를 합장할 경우에는 묘지 아래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중앙에 남자, 오른쪽에 정실, 왼쪽에 소실을 묻으면 됩니다. 부부 합장묘는 나중에 산소를 파보면요, 유골끼리 머리가 이렇게 서로 딱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의 이치는 정말로 오묘합니다. 음택은 혈장이 꽉 짜이게 좁아야 되지만 양택의 경우는 그 혈장이 넓어야 합니다. 땅은 토질에 따라서 사람을 생산합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 고사리가 난 곳은 분명히 과거의 묘자리입니다. 생전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한 부모라도 죽어서 명당에 묻히게 되면 자손들이 벼락부자가 된다거나 각종 고시에 합격하게 됩니다. 묘를 쓸 때 선조는 윗자리에다가 후손은 아랫자리에다 써야 합니다. 역장을 하게 되면 피를 역류케 해서 폐가 망신을 하게 됩니다. 땅 기운은 묘합니다. 산 기운이 강한 지역은 남자가 많이 나고 습기가 강한 지역에는 여자가 많이 납니다. 사방이 꽉 막힌 지역에서는 벙어리가 나오고 바람이 거센 지역에서는 귀먹은 사람이 많이 나오고 숲이 많은 지역에는 몸이 야윈 사람이 많습니다. 신기하죠? 나무 기운이 강한 곳에는 꼽추가 나고 높은 언덕 아래 지역에는 피부병 환자나 다리를 저는 사람이 많이 납니다. 바위 기운이 강한 지역에서는 힘센 장사가 나오고 땅이 울퉁불퉁한 지역에서는 혹이 난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더운 지역에는 단명자가 많고 추운 지역에는 장수한 사람이 많습니다. 계곡이 많은 지역은 반신불수가 많고 넓은 지역에는 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고개가 많은 지역에는 탐욕스러운 사람이 많고 토질이 가벼운 지역에는 빠른 사람이 많고 무거운 지역에는 느린 사람이 많습니다. 토질이 사토면 우물이 맑고 차서 좋은 땅입니다. 물 없는 곳에는 사람이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터마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 터에 주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발복은 그냥 화만 당하게 되고 귀신이 끓는 집에도 제대로 주인만 딱 들어오게 되면
재물만 불어나게 됩니다. 급류가 흐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은 행동이 가볍고 물의 속도가 느린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은 행동이 무겁고 그 중간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는 상인이 많습니다. 사람은 그 지역의 기운을 담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생산됩니다. 사람은 땅 기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의 바람과 태양과 물과 토양의 변화에 따라서 운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영향은 신체에 얼마나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느냐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성품을 착하게, 악하게 하는데 영향이 미칩니다. 시임성이 착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좋은 땅에서 살게 됩니다. 깨끗한 모래를 먹은 사람은 죽어도 흙을 먹은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도는 사도를 이기는 법입니다. 나쁜 사람이 반칙, 변칙, 강도, 절도, 사기로 돈을 벌어가지고 고래 등 같은 기와집에서 떵떵거리며 호의호식을 해도 그것은 잠깐이며 불행은 소리, 소문 없이 찾아듭니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풍수사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조화와 균형의 감각이라고 봅니다. 한양은 장풍과 득수를 고루 갖춘 전형적인 명당의 지세입니다. 현무인 주산은 북악산, 청룡은 낙산, 백호는 인왕산, 주작인 안산은 남산, 조산은 관악산입니다. 외수인 객수는 한강물이 안산과 조산 사이를 흐르며 명당을 크게 감싸고 있는 형세를 취합니다. 내수는 청계천, 객수인 한강과 명당수인 청계천은 그 흐름의 방향을 반대로 하는 내외수류 역세의 형국입니다. 물은 모든 생명을 살려냅니다. 땅도 물을 만나지 못하면 생기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 없는 명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청계천이 동쪽으로 도성을 관통, 한강으로 유입하는데 한강은 서진하기 때문에 명당수와 객수는 완전히 역세의 국면을 가집니다. 한강은 서울 부근에서 한양을 북으로 감싸듯 돌며 서울 남쪽을 지나서 북서진하는 대규모의 공유하천 형태를 취합니다. 동작, 영등포, 노량진, 강서구 일대가 공유하천의 공격면이고 용산, 서빙고 쪽이 포인트바 면을 이루기 때문에 한강이 범람하는 경우에도 용산과 서빙고 쪽의 도성안은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서빙고 쪽은 명당입니다. 그러니까 용산, 서빙고 쪽에 사신 분들은 박수를 치세요, 지금. 마을이 북쪽은 높은 주산에 의지하면 추운 북풍도 막아주고 심리적 안정감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산 모양은 둥글고 단정하고 밝고 맑고 유연하고 중첩되고 아름답고 유정해야 합니다. 앞에 전망은 사람이 양기를 받아야 하므로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넓은 것이 길지입니다. 주위의 산이 너무 고압적이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며 밤에는 가끔 북두성도 보이지 않는 곳을 가장 꺼리는데 이곳은 음냉해서 잡귀가 침입을 해서 사람을 병들게 하기 쉽습니다. 현대는 거의 화장을 하니까 음택의 지식보다는 양택의 지식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시는 모든 곳을 명당으로 만들려면 집, 가게, 사업장에 매일 기도 연불 소리가 끊기지 않도록 조용하게 연불을 틀어놓으면 확실하게 명당으로 변해버립니다. 오늘은 조상님 지혜인 풍수와 명당에 대한 이야기 3편을 알아서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구독이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광고도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알TV 그 아래쪽 하트 안에 S자 있는 곳에 땡스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후원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백중기도 중입니다.
해양날 목련 존자 사리를 친견하도록 하고 가족 기도인 칠성 기도도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여리암은 49제 영가 천도제 구병시식 전문 사찰입니다. 전화 상담이나 금인산 여리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주변에 HRTV 시청 많이 권유해 주셔서 불법 홍포에 도움을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